20장입니다. 이 논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자공이라는 제자는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면서도 이 비교 분석을 참 잘하는 친구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요? 이렇게 자꾸 묻는 그런 스타일의 질문가예요. 근데 오늘은 자공이 선비에 대해서 묻는 거죠. 자공이 문할 하열하야 사가위지 사의 있고 자공이 묻기를 하열하야 어떻게 되어야만 어떤 사람이라야 어떤 작품을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만 이를 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선비는 어떤 사람을 선비라고 합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 선비라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신사, 숙녀할 때 신사, 숙녀의 자격, 요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발 행기 유치하며 시여 사방하야 불욕분명이면 가위 사의니라. 행기 유치, 이 행자는 행할 행자고요. 기는 자기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 난 다 했어. 헛도리를 다 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신이 다 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다 하려고 했는데도 이 한 게 좀 부족해. 왠지 좀 부끄러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행기유치예요. 아시겠죠? 이게 해석 갖고는 쉽게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아, 나는 헛도리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이 있어.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다 했다, 잘했다라고 안 해요. 난 최선을 다했는데도 왠지 좀 두려워. 뭔가 좀 그래. 그렇게 마음먹는 것을 행기유치예요. 다시 말하면 맹자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다. 자신이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일이 없어요. 다 부끄러워요. 시어 사방하야. 이 시자는 원래는 사신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그렇지만은 한문 이제 논어에서는 이 사신갈시 이렇게 읽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사신이라고 읽지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시를 읽었단 말이죠. 사방에 사신으로 가서 불욕분명이면 임금의 명은 명령인데 임금의 뜻이지요. 네, 그 뜻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면. 지난번에 저희의 사신에 대한 얘기 나왔었잖아요. 사신은 가기는 하되 가서 요말 요말 요렇게 하라고 가르치기까지는 못 준단 말이죠.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응수응대를 하되 이 군주의 본래의 의도, 본질을 벗어나지 않게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벌써 이 군주의 뜻도 읽어야 되고 거기 상황 파악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되니까 그게 바로 시어 사방하야 불효 군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두 가지 정도 할 수 있다면 첫째는 자기 한 것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지요. 그죠? 아, 이렇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느끼는 것과 또 하나는 대인관계지요. 대인관계에서 다 원활하게 착오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서 가위 사위니라. 이 정도 갖춰지면 선비라고 할 수 있느니라. 차는 요 자리는 기지 유소 불이하고 요게 무슨 뭐죠? 행기 유치를 이렇게 풀이한 겁니다. 그 사람의 뜻이 유소 불위 하지 않는 바가 있고 이게 우리 그러잖아요. 너 말 다 했어?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할 말 안 한 말 다 했다 그 말이잖아요. 말을 함부로 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기도 너 할 짓 다 했어? 그 말이 뭡니까? 그 반대말이에요. 뜻에 그 사람의 뜻 마음속에
하지 않는 바가 있다는 것은 옳은 일은 하고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이 기제 조기 유의하라. 또 그 제목이 재질이 좋기 유위 함이 있을 만하다. 함이 있다는 거, 여기 유위자라는 말도 참 잘 알아들어야 될 개념이에요. 사람이 뭔가 저 사람은 마음을 품으면 분명히 뭔가 해낼 사람이야. 뭔가 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유위지사라고 해요. 함이 있는 선비. 그래서 맹자에도 자주 나와 있어요. 유위지군이다.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만한 사람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유위지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겠죠? 뭔가 할 만한 대통령이다. 그럴 때 쓸 때 유위라고 해요. 이 구절은 바로 뭐냐면 뜻은 하지 않는 바가 있고 재주는 뭔가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뜻과 재주를 다 갖춘 사람 그 말이죠. 자공이 언능고로 이 시사로 고지하니. 자공은 말을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해석을 하면 자공이 능언고로 말하는 데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시사로 고지, 선비, 사신 나가는 그 일로서 보여준 거예요. 이 공자님의 가르침은 질문한 사람의 작품과 능력에 맞춰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자공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 잘하는 대표가 바로 특파원 나가는 거죠. 지금도. 개 위시진하니 불도 귀여 능언이다. 되게 그걸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위시진한 사신 노릇하기의 어려움이지요. 사신이 되기의 어려움이 사신 노릇하기 어려운 것이 불도 귀여 능언이라. 다만 독자요. 다만 능언 말을 잘하는 데에 귀함이 있지 않은 것이다. 이거죠. 그것만이 귀한 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 이전에 뭐 해야 됩니까? 행기유치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요. 두 개를 다 겸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면 예 알았습니다 하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질문하네요. 말 간문 기차하노이다. 감히 여쭙겠는데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을 선비라고 합니까? 말 종족이 칭효원하며 향당이 칭재현이니라. 종족. 옛날에 왜 종족을 다른 말로 하면 가라고 할 수 있겠네, 그죠? 한 집안. 옛날엔 일가 친척을 가라고 그랬지요. 예. 종족에서 다 그 사람은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야. 그 사람의 효를 칭찬하고, 향당은 뭐죠? 일가를 포함해서 동네, 전 동네에 다 포함되네, 그죠? 예. 향당이 칭재현이니라. 집안에서는 이게, 종법에 따라서 자기보다 학력이 높으면 인사도 해야 되고 다 하지만은 동네 나가서는 연장자한테는 무조건 공경을 하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이 제자는 아우제자가 아니라 공경제자예요. 그 줄 끝에 보면 제거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제자 거성이라고 쓸 때는 옆에 신방변이 붙어있는 공경할 제자로 해석을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은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 집안에서는 효성이 지극하다고 칭찬이 자자하고 밖에 나가서는 공경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비다. 자는 본립이 제 부족자. 이 사람은 근본은 서 있으되 재주는 아직 좀 부족한 사람이죠. 근본은 뭡니까? 아, 그 사람 본성은 착해. 저희 부모한테 잘하고 어른들한테 어른 공경 잘해. 하지만 뭘 시키면 좀 잘 못해. 그런 말이죠. 고로 위기차라.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한 근본과 말이 다 갖춰져 있는 본말을 다 갖추고 있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거기서 그쳤으면 되는데 또 질문하네요. 말 칸문 기차노이다. 응? 묻건대 감히 그 다음을 묻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을 선비라고 합니까? 말 언 필신하며
말을 하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며 행필과 행동으로 옮길 때는 반드시 그것을 가감성 있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경경연 소인제나 하나만을 고집해서 융통성이 없이 하는 것을 경경연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른 거 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 그거 시키면 그거는 틀림없이 해. 그 정도의 사람. 경경연 소인제나. 여기 소인은 식견이 좁은 사람을 소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을 그냥 빼꼼히 본 그것만을 파는 사람. 다른 건 모르고 그것만 한 사람은. 그렇지만 억, 역, 하, 이, 위, 차이라.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 할 도리는 하니까 억자는 그래도 강조해 말해요. 그래도 또한 그 다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거기도 보면 행, 거성 써 있잖아요. 이럴 때 행자는 갈행자가 아니라 행실행 그런 뜻이란 뜻이에요. 과자는 이게 원래 과실과 과일과 그렇게 쓰이는데 그거보다는 결과과 그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과감하다. 과단성 있게 그런 뜻이에요. 필행자라. 과라는 것은 반드시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경은 소속지 경학자라. 작은 돌멩이가 아주 단단하고 아주 확실한 거고 단단한 것을 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경경연이라는 말은 하나만을 고집하여 융통성이 없는 것을 경경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사람은 뭐 시키면 틀림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지난번에 회장님 말씀하실 때 그 하인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경연 소인입니다. 저 죽을 줄도 모르고 예? 주인 어른이 이 편지 갖다 드려라. 그 갖다 주면 그 편지 읽어보면 죽이라고 써있거든 편지 속에. 그런데도 그걸 안 열어보고 고지식하게 갖다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경경연 소인입니다. 소인은 여기서 말하는 소인은 언기 식량지 천협야라. 알식자 양자는 도량 양자입니다. 여기 거성이라고 쓰지 않았을 때는 이게 젤 양자지요. 지금 거성이 쓸 때는 도량 그런 뜻이에요. 식량이 지식과 그 도량이 얕고 좁은 것을 말하는 사람 말하는 거다. 차기 본말이 개 무주관이나 이것은 이런 사람은 근본과 끝이 아까 근본은 본 작품이고 그다음에 끝은 재주입니다. 근본과 재주가 다 무족한 좋기 볼만한 것이 없어요. 보잘 게 없어요. 그러나 역불해 기위 자수야라. 그렇지만 또한 그 자수 자기 자신을 지킴이 되는 데는 해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뭡니까? 자수를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고로 성인이 유유 취연하니. 그렇기 때문에 성인께서 그래도 그 사람을 취했어요. 선비라고 이렇게 취했어요. 그러니 하차즉 요 그 다음 밑으로는 그 말이에요. 하차즉 이보다 더 밑에는 시정지인이 시정지인이다 이거죠. 시정은 시는 시장바닥에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정은 우물가에 있는 물길려 다니는 사람들 그게 시정지인이죠. 그걸 두고서 시정배라고 하지요. 물론 뭐 물길러도 뭐 현명한 사람이 갈 수도 있지만 대개 거기 가서는 뭐 이웃집 험뜯는 얘기만 옛날에 주로 했었기 때문에 이 정자가 들어간 거예요. 시장에 가서는 뭐 값을 깎고 내리고 매일 그런 것만 주로 일삼는 데라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추측인데요. 시정배라고 시정지인 하고서 그 밑에 보면 언탄행종이지요. 거기 써있지요. 탄자는 이게 꺼리낌 없이 그냥 함부로 막 하는 것이 언탄이에요. 결국에 행종이니까 종도 종자도 이게 방종할 종자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실도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을 시정진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 불부 가위 사이라. 여기 논어에서는 부라고 도울부자 또우자 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는 부라고 읽게 되지요. 이게 원래 회복할 복자인데 복이라고 안 읽고 부라고 읽게끔 이렇게 지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시정지인이니 다시
이 선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실은 질문을 욕을 하고 싶어서 이제 자꾸 중국에 가는 거예요. 와, 금지 종정자는 하여하니 있고, 오늘날 종성, 정치를 따라가는 사람들, 즉, 오늘날 정치인들은 하여하니 어떻습니까? 이걸 뭐 굳이 지금 시대라고 하지 마시고, 옛날로 해서 해석을 하자고요. 네. 와, 희라. 그러자 공자님이 그 당시 상황 흔히 다 읽고 계시니까, 휴,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거죠. 추초지인을 하족 산자리요. 여기 산자는 계산할 산자요. 헤아릴 산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비를 꼽을 때, 첫째는 이런 사람, 둘째는 이런 사람, 셋째는 이런 사람, 이 속에 꼽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금지 종정자는 하여하니 있고, 오늘날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희라, 야. 투초지인을, 이 두자는, 이 말두자니까, 한말짜리, 초는 한말 두대짜리니까, 한말 담는 사람이나, 한말 두대 담는 사람을 하죠. 산자리, 어찌 선비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다행히 여기 한 마리라 담네, 그죠? 한 대박짜리 사람을, 그런 말이에요. 금지 종정자는 오늘날 정치에 종사한다는 사람들은 개, 여, 노, 삼가지 속이라. 대개, 그 당시 노나라의 삼가의 그 무리들이었을 거다. 삼가가, 뭐, 뭐 있지요? 계순씨, 뭐, 숙순씨, 뭐 하는 그런 사람들. 희는, 희자는 이게 심불평성이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소리예요. 이게 한탄이 나오는 소리죠. 두는 양명이니, 양자 할 때 이게 도량형이라고 할 때 양자예요. 그죠? 두는 이게 말두자지요. 한말. 양명이니, 용 십승이요. 승자는 대승자지요. 이 십승, 열대를 용, 담을 수 있는 거다. 용자는 용납하다.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대들이 그릇을 두라고 하고 초는 소라고도 하고 초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초라고 읽어요. 초는 죽기니 대나무로 된 기물이 기구이니 용두 이승이니 한말 두 대가 들어가는 그릇이다. 그러니 두초지인은 두초의 사람이라는 것은 언비세야라. 비는 이게 천하다는 뜻이고요. 비루하다는 뜻이고 세자는 크지 못하고 세세하다, 작다, 쪼잔하다 그런 뜻이죠. 째째하다. 산은 아까 산자를 수라고 했지요. 이게 샘수자는 상성이라고 안 읽고요. 이게 이제 샘수, 여기는 이 헤아릴 숫자지요. 거기에 끼어서 샌다는 뜻이요. 셀 숫자예요. 이 숫자가 촉으로 읽히죠. 촉고를 분리보전에서 맹자에는 빽빽할 촉. 그물, 이 그물 코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물을 짜잖아요. 그럴 때 그물 코가 촉촉, 좀 작은 거, 그거를 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주라고 할 때는 사구를 읽혀요. 자공지문이 매하고로 부자 이시경지라. 자공의 지문이 매번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은 뭐요? 그 다음 뭐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공자님께서 이것으로써 경계를 해주신 거예요. 야 이놈아 너 그런 사람들 크게 보고 거기 따라다니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정자왈 자공지의는 정자가 말하기를 자공의 의도는 개욕위 교교지행하야 문어인자요. 여기 문자는 소문날 문자네요. 그죠? 자공의 뜻은 대개 이 교교지행, 교교는 깨끗할 교자니까 깨끗하게 행시를 해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것, 그것이 선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한 거고, 부자 고지는 공자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개 독실 자득지사라. 독실하게 자신의 터득을 하는 일을 가지고 말하는 거더라. 이러죠. 질문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좀 더, 이게 지금 자공이 저 앞에부터 보면 꼭 누구랑 비교를 하거든요. 누구는 어떻습니까? 누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비교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실 자득지사를 일러주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궁이 문활 하여라야 사가이지 사의인이 있고 재발행기 유치하며 시라고 읽어요. 시여사방하야 불효군명이면 가비사의니라. 자는 기지 유소 불이하고 이기제 주기 유비자야라. 자공이 능언구로 이시사로 고지하니 개위시지나니 불도 귀여 능언이라. 왈칸문 기차노이다. 왈총조기 칭효원하며 향당이 칭재연이니라. 자는 볼립이 재부족자라 고로위 기차라. 왈칸문 기차노이다. 왈언필신하며 행필과의 쭉쭉다시고요. 경경연소인제나 억역가이비차의니라. 과는 필행야라 경은 소속지 현사학자라. 소인은 언기식양지 천협변이 자기 본말이 개무족관이남 연이나 역불해기비 사수야람. 고로성인이 유유취연하니 하차즉 시정지니님 불북하위사의라. 말금지 종정자는 하여하니 있고 제발히라 투초진을 하족산야리요. 금지 종정자는 개여노 삼가지 속이라. 희는 심불평성이라. 두는 양명이니 용십승이요. 초는 죽기니 용투 이승이니 두초지는 언비세야람. 사는 수야람. 자공지문이 매하구루 부자이시경지람. 정자발자공지의는
개역 위에 효교지행하야 문어인자요 부자고지는 개독실 차득지 사람.